말해줬는데 뭘 또 물어보고 있어? 생각을 하지 마. 아, 울어요. 돈도 없고 땀도 없대요. 아, 나 이만큼 있다. 엄청나게 큰 운이 왔다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참부터 지금 힘들다. 2020년 절반이 더 왔습니다. 2020년 그쵸. 하반기에 네. 진짜 개 쪽방나는 띠가 있을까요? 잘 되는 것도 저기 하는데 쪽박나는 띠를 말해달래. 네. 쪽박이라기보다 좀 조심하셔야 갈 부분이 있다 정도까지만 알려드릴게요. 네. 어쨌든 신점이다 보니 저는 이제 무구를 이용해서 할아버지한테 공수를 좀 듣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고 할아버지 2020년 경자년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띠를 가지신 분들은 나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전체적으로 훑어드리는 거지 이게 나한테 꼭 맞는 점이 아닙니다. 유념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저희 할아버지 공수로는 이번 연도에 제일 힘든 띠는요. 쥐예요. 쥐. 그 다음에 토끼. 그 다음에 말. 제일 힘든 띠가 쥐예요. 쥐는 요번 연도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말은 가슴이 답답하면 뭐겠어요? 어쨌든 돈이겠죠. 돈 쪽으로 많이 치인대요. 돈 쪽으로 많이 치이고 그 다음에 제일 힘든 부분이 사람. 사람으로 많이 치인다 하세요. 어쨌든 사람이 돈하고 사람하고 많이 치면은 힘들지 않겠어요? 아, 우리 할아버지가 고는데요. 쥐띠들은요. 여기 갔다 여기 붙었다. 요리 붙었다 조리 붙었다. 엄청 잘한대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어디 갈 때도 꼭 생각 많이 해요. 저 사람 손에 뭐가 있지? 이거 있지? 저거 있지? 막 말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 쥐띠들은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당한대요. 그래서 우리 애기씨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 께 넘어가는 거예요. 쥐가. 그렇기 때문에 쥐띠들은 이번 연도에 특히 문서를 조심하셔야 된대요. 네. 그 말은 관제까지 갈 수 있어요. 경찰서나 법원 가는 일이죠. 그 말은 내가 여기다가 뭔가를 투자를 했어. 투자를 했는데 이거를 걷어내야 돼. 그러려면 저 사람이 심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투자를 했어요. 뭔가를 투자를 했는데 심리를 알아야 돼서 그 사람을 이러고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저 사람을 판단을 하는 거야. 근데 판단을 했는데 내 께에 넘어가는 거지. 저 사람은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쥐띠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께에 많이 넘어가서 손해를 많이 본대요. 손해 수도 있대요. 네.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주면 요번 연도에 크게 빵 하고 사고 나요. 빵빵 버스가 와요. 버스 와서요. 사고 나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씨 하시는 말은 빵빵 뭐 버스가 온다. 그러니까 큰 사고. 그러니까 큰 거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애기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빵빵이라고 해서 차가 크게 온다. 그게 아니라 일이 크게 터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매매를 뭐 투자를 했던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맥을 늘리려 했던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서 친다고 말씀을 주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사고도 있으고요. 혹시 네. 이 GT분들 중에서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대비를 누구 다 말해줬는데 뭘 또 물어보고 있어? 지금 다 말해줬잖아. 생각을 하지마. 저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저 물 흐르듯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은 물 흐르듯이 저 사람의 생각을 갖고 내 판단대로 저 사람을 판단하고 모든 일을 그르치지 말고 그냥 물 흐르듯이 저 사람이 좋게 나오면 아 좋게 나오는가 보다. 나쁘게 나오면 나쁘게 나오는가 보다. 그런 식으로 대비라면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머리 쓰지 말래요. 그냥 물 흐르듯이 그렇게만 가라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네네네.